소름이! 야, 배트 짱난다! 와! 네, 꿀TV의 효키입니다. 네, 옆에는 오늘 꿀TV의 편집자, 꿀닥 편집자, 알티나 와 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그래도 너무나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 그리고 멀티골을 기록하고 결승골을 기록해서 오늘 3대2 토트넘이 라스트 미닛골로 거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뭐 정말 귀중한 승리고 오늘 승점 3점을 원정에서 가져가면서 약간 이제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조금 더 한 발 다가서는 그런 결과였고 손흥민 선수는 5경기 연속골로 그렇습니다. 훨훨 날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또 기분이 좋은 게 이제 저희가 또 경기 전에 저희가 또 약간 아트워크로 저희가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상을 했을 때 약간 손흥민 선수의 5경기 연속골을 이렇게 저희가 바라는 아트웍을 만들어서 저희 또 인스타에 올렸는데 또 역시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걸 또 멀티골로 그러니까요. 또 보답을 해주셔서 약간 좀 요게 또 저희의 작은 마음에 좀 뭔가 성지순례가 되지 됐으면 하네. 작은 희망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좋은 활약을 바랬었는데 경기 전에는 또 화기애애한 모습들도 있었어요. 아, 일단 무리뉴가 이제 존 테리 4년지간인데 또 아스톤 빌라 코치로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아스톤 빌라 홈 경기장이 이제 빌라 파크에서 4년지간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를 펼칠 때는 사실 초반에는 좀 오랜 휴식기 이후에 토트넘 선수 전체적으로 좀 무거웠고 또 그 무거웠던 움직임들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토트넘 선수들이 몸이 좀 무거워 보인 거에 반면 이제 홈 팀인 아스톤 빌라 선수들은 굉장히 이제 가볍고 공간 활용도 잘하는 플레이로 또 상대의 알더벨러트의 자책골을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1대0으로 초반부터 앞서 나갔고 아주 굉장히 좋아하네요. 뒤에 그렇습니다. 아, 너무 좋아하네요. 네.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는 알더벨트 선수인데 또 각성을 하고 골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때 전반 마치기 전에 또 정말 후겨발기는 아 참 그냥 냈다 그냥 네, 터닝으로 정말 네, 또 그런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네.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멋지게 1대1 동시에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알더벨트가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넣기 전까지는 오늘 경기 주인공스러웠어. 내가 너무 본인이 이제 자책골도 기록하고 본인이 골도 기록해서 뭐 또 뭐 댓글에는 뭐 알더벨트 멀티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알더벨트 선수가 본인의 자책감을 골로 기록하면서 자책골을 기록했던 것을 골로 기록하면서 좀 만회를 했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전반 막판에 또 베르바이 선수가 PK를 얻어내면서 토트넘이 또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또 이제 VAR로 PK를 얻었는데 사실 이 전상황에서도 핸드볼 파울로 VAR이 불릴 줄 알았지만 페널티킥이 그것도 이제 넘어가고 또 몇 분 뒤에 이제 베르바이 선수에 대한 태클로 VAR 끝에 페널티킥을 얻었고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킥하고 나섰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에릭슨 선수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을 하고 해리케인이 부상을 입은 이 와중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 전담 키커로 나서게 되는 요즘인데 지난 FA컵 그 사우스햄튼 간의 이 경기에서는 페널티킥을 깔끔하게 지켰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레이나 골키퍼한테 막혔어요. 또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일단 그 궤적 자체도 똑같았고 네. 그다음에 이 도움닫기 하는 것도 똑같아서 레이나 골키퍼가 너무 이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원래 경기 전에 이제 각 팀이 PK 상황을 대비해서 PK 선수 그 주축 담당하는 선수들의 PK 방향 같은 것들 다 알고 오지 않습니까? 골키퍼들이 다 인지를 하고 오는 건데 어쨌든 너무 비슷한 궤적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이제 막혔는데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이 정말 여기서 이제 다시 동물적인 감각으로 정말 인상있게 봤어요. 갑자기 이제 실축을 해서 아쉬워하고 순간적인 거지만 바로 이게 뒤처지기 쉬운데 바로 달려가서 또 그 집중력을 잃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역시 이제 골에 대한 집념 집중력을 네. 보여주면서 리드를 가져왔던 토트넘인데 하지만 또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면서 그 리드를 못 가져왔어요. 네, 제클릴리시의 이제 깔끔한 코너킥을 이제 앵겔스의 헤딩으로 2대2 동점을 만들었는데 아스톤 빌라는 저택도 이제 상대 마크맨이 알더벨트였어요. 네. 저런 아쉬운 모습을 보여서 오늘 경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또 싶었는데 그 이후로는 레이나 골키퍼의 무수한 선방들이 있었습니다. 뭐 손흥민의 슈팅, 뭐 다른 이제 레이나의 슈팅, 뭐 모라, 베르바인 다 막아냈어요. 정말 뭐 신들린 듯한 세이브를 보여주면서 경기는 이제 2대2 무승부로 끝나나 싶었는데 요걸 못 막았습니다. 그 두 번째 골을 기록했던 아스톤 빌라의 수비수 앵겔스가 네. 정말 어이없는 실책을 했고 거기를 또 놓치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발 보세요 지금 이게 정말 정석대로 먼 골대를 보고 화포스트로 슈팅을 하는 레이나 골키퍼가 아무리 각도를 줄이고 나와도 그 각은 못 막죠.
그렇습니다. 또 이 사진이 이제 또 아침에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뭐 현지신문 이제 내일 되면은 지금 일요일이고 월요일날 뭐 이제 런던 다음 지하철역 앞에 이제 메트로라든지 굉장히 이제 무관진들이 많이 뜨는데. 잠깐 런던 역회 출신. 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헤드라인으로 이제 그 신문을 보면 이렇게 딱 보면은 네. 신문을 여기 이렇게 넘겨서 보잖아요. 축구는 아 여기 있어. 여기가 일면이야. 아, 축구는 네, 그래, 이렇게 넘겨. 네. 근데 여기 이제 축구 썬데이 막 이런 것도 나오겠지. 아, 네. 영국 역회 출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듯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정말 영국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이걸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월요일 출근길에 또 기분 좋은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또 극찬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번 또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 첫 번째 골이 또 의미 있는 골이었어요. 네. 일단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 151경기째 출전이었는데. 리그 50호 골을 기록하는 첫 번째 아시아 선수가 됐고요. 네. 일단 그럼 세 경기당 한 골을 넣었다는 거는 리그 세 경기당 한 골이면 득점력이 뭐 굉장히 또 상위권 수준이나 탑 클래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또 댓글들, 또 극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 네. 손흥민 선수. Sun is shining on this beautiful Sunday. Sunday. 이 경기가 좀 일요일 또 오후에 열렸던 거라 네네네. 또 이제 주말에 또 마무리를 또 이런 슈퍼 손데이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마감할 수 있는 그렇게 토트넘 팬이 되겠네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멋진 활약을 펼쳐줌으로써 또 좀 더 뜻깊은 이제 이번 주에 주말 축구 예능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또 다음 주에 주중에 또 토트넘 경기 토트넘 하스퍼는 챔피언스 리그 경기 네. 네 라이프치히와의 또 홈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이렇게 활약을 해준 이후에 또 그렇죠. 챔피언스 또 독일 팀에 또 강하니까요. 손흥민이잖아요. 예, 또 손흥민 선수의 좋은 활약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후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꿀TV 후토크를 계속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